없나 보네. 잠깐 영상 보기 전에 계약 하나 합시다. 짜릿짜릿해. 상성을 좀 알려줘야겠죠. 늘 하던 거. 자, 카이사 노틸데 이제 자야 마오카이죠. 이 경우에는 제가 힐을 들었잖아요. 근데 정화를 들어줘도 돼요. 왜냐면은 마오카이가 플래시 속박 들어오고 자야가 이제 연계로 들어오는 거를 우리 팀 서포터가 막아주면 좋은데 못 막으면 거의 확정킬이거든요. 거의 다 헤카림 CC까지 생각하면은 진짜 힘들어요. 갱 왔을 때 대처가. 갱 왔을 때 카이사만 죽자 살자 노려버리면은 진짜 죽을 수도 있어서 그러면은 완전 뒤에서 살아야 되거든. 힘들어요. 카이사하고 자야하고 하면은 당연히 뭐 자야가 유리한 건 뭐 다들 아실 거고 카이사는 들어가는 챔피언인데 자야는 빠는 챔피언이니까 이제 자야가 카이사를 존나 빨지. 거의 다 이제 노틸 마오카이 하면은 어쨌든 지금 노틸이 불리해요 상성상. 근데 노틸이 자야를 마오카이를 물면 지겠죠. 당연히 여진이 있으니까 자야를 물면은 자야가 풀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조합 자체는 불리한데 플레이를 잘하면 당연히 실력이 좀 우위고 파이법이 있으니까 자야 궁수지원을 죽인다던가 궁보스게 해가지고 마오카이를 좀 빨아들여가지고 자야가 호흡 못하게 해서 싸운다던가 이러면 이길 수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방법이 있죠. 갱 왔을 때도 이제 헤카림이 죽자 살자 갱 오면은 클린지 안 들면 위험해요. 저는 첫 판이라 딴짓 하느라 못 들었는데 이 조합은 클린지 들어야 돼. 원래는 들어야 돼요. 풀을 일찍 쓸 걸 그랬나? 그럴 건 알고 있었는데 뭐. 풀을 일찍 쓸 걸 그랬다. 근데 제가 풀을 약간 엇박으로 썼어요 방금. 내가 이래 되자마자 제가 날 보자마자 내가 바로 풀 썼으면은 그냥 내가 손해보는 각이었고 제가 약간 엇박으로 썼어. 그럼 나도 그 엇박을 맞춰서 예상해서 써야 되는데 내가 좀 후달렸다. 뭐 결과가 이렇게 나쁘지만은 않으니까. 처숑 찍어봐 100개. 처종 지금 대지용이야. 아 뭐야 왜 걸려 이게. 첫 판이라 정신 하나도 없네. 아, 초판이라 정신 하나도 없네. 나 라인전 이렇게 말린 스타일이 아닌데. 용 대종인데요? 10초 있다가 대종 떠요. 다음 용 맞출까요? 다음 용? 물리면 그냥 죽는데. 아, 클린지 들까 말까 고민 엄청 많이 했는데. 더블유를 아껴놨다가 마지막에. 와, 아주 자강두천. 이분이 아프리카 대표 가족이라면서요. 사일러스, 와, 씨. 오졌다, 사일러스. 와, 잘하는데? 아니, 밑으로 가면 네모 막, 위로 가면 깃털 막. 조합 개사기네, 얘네. 창 날카로웠다. 예술적인 창이었어. 도망갈 줄 알고 힐 썼더니 그냥 달려오네. 자야? 자야 궁 믿고 온 것 같은데 반응을 못했네. 노틸러스가 궁 쓴 거예요. 노틸러스가 궁 쓰는 거 궁으로 먹으려 그랬나봐요. 궁 원이니까. 자신의 반응 속도를 믿었지만 그렇게 안 된 거죠. 생각처럼. 나 이거 안 살라 그랬는데 못 되돌리네 신발 때문에. 아 망했네. 아 나 유령무에 갈라 그랬는데 헤카림 있어서 크라켄 올리고. 아 아니 이거는 그냥 죽어준 거 아니냐? 어? 됐으려나? 조금 애매해서 안 했는데. 못 뛰어온데 했어야지. 못 뛰어온데 내가 했어야 되는데.
솔랭도 아니고 솔랭이면 안 해도 되는데 보디오면 좀 애매해도 해야 되는데 마오카이 스킬 있어가지고 안 했어요. W도 방금 쓴 상태였고 Q밖에 없었거든요. 미니언 잔뜩 있어서 Q도 한 발밖에 안 들어가고 평타 3대 때 아 못 잡았을 것 같은데 평타 3대 때리고 Q 한 발 맞춰지는데 조금 애매하긴 했어. 술 마시면서 석현이 방송 오기 개꿀잼이라고? 아니 왜 나를 너의 안주로 사용하는 거야? 존나 씹고 싶다고? 뭔 뜻이냐? 어? 기분이 묘하다 살짝? 아 내가 저 자야보다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냥 동캐를 점수로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니까 원래 이제 카이사 사야하면 상성이 원래 좀 밀리긴 하는데 그거 떠나서도 내가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아 궁 안 써지네. 잡긴 했다 그래도. 이거까지 잡으면 오히려 이득인데? 잡는다면. 이러면은 동점이네. 2대2. 이제 여기서 만약에 용을 챙겨준다면 우리가? 그래서 들교환을 이제 더 하지 않고 용을 챙겨준다면? 그러면 이득인데? 스타방패 한 칸만 먹자. 욕심난다. 살아라. 죽어도 되겠다? 마오카이 킬이라. 그래. 현상금 마오카이한테 들어가면 뭐 나쁘진 않지. 살면 더 좋긴 한데. 없나 보네. 뭐야. 스페 두 개 다 빠졌다 해. 아니, 뭐 한 거야. 아카리도 스페. 너 먹을래? 대포 못 먹었지. 내 이거 바텀 오는 거 손해긴 했는데 그냥 니달리 먹게 놔두고 올라갈 거야. 동선 너무 낭비야 이러면. 이거 하나 먹겠다고. 이거 더 나가면 또 위험하거든요. 아칼리랑 1대1로 평지 싸움 이기는데 미니언 끼면은 아마 질 거예요. Q가 분산돼가지고. 아칼리군 보고 모피하죠. 내가 생존기를 크라켄하고 돌풍 중에 고민한 게 뭐냐면은 아칼리랑 헤카린 궁 피하려고 든 거예요. 왜냐면은 돌풍을 아칼리 궁 쓰기 전에 딱 눌렀다? 근데 아칼리가 궁을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풀리나 궁으로 또 피할 수 있거든. 또 안 쓰면 그땐 아칼리가 죽거든. 그땐 써야 돼. 나도 가만히 막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퀸을 때리지?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이해 가시죠? 뭔 소리인지. 안에 돌풍을 안 가면은 궁으로 내가 아칼리 궁을 이제 피했다? 근데 아칼리가 안 썼어. 그럼 플래시가 없으면 맞아야 돼요. 근데 돌풍이 있으면 한 턴 더 피할 수 있으니까 거의 무조건 피한다 볼 수 있죠. 아칼리가 심리전한다고 깝치면은 이제 죽이면 되고. 예측이죠 예측. 반응 속도 한 20%? 예측 80%? 바텀 땄다. 대신 탑이 밀렸어. 사일러스가 탑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뒤 봐줄까? 퀸 못 이길까봐 그러는 것 같아 얘. 내가 봤을 때 미드 밀고 한번 좀 우승해줘야겠다. 아 그냥 때릴걸. 타워 부셔줬네. 아 씨. 아니 못 잡았겠다 궁 있어가지고. 버텨봐 최대한. 아 안되네. 저 우리끼리 가면 되려나? 나 궁이 아직 쿨인데. 일단 퀸은 도망갈 것 같은데? 나 궁이 있어서 CC만 넣으면 따라갈 수 있긴 한데. 요거는 내가 봤을 때 딜보단 생존이에요. 딜보단 생존. 왜냐면은 딜은 우리 팀에 니달리도 있고 사일도 있고 레넥도 있어요. 많아. 거기다 상대가 탱커가 없잖아. 있어봤자 뭐 헤카림인데 뭐 0킬 3데스가 뭐 하겠어요. 그럼 내가 이제 생존만 잘하면은 퀸한테 한 번만 살아주면
나한테 안 박네? 나 초식에 있는 거 봤나 보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쏴내냈네요. 아, 방금 마오카이 원래 평타 때려도 돼요. 근데 5타짜리 평타라서 조금 기다렸다가 때린 거예요. 여진 끝날 때. Q는 당연히 쓰면 안 되고 평타는 고민했어. 아, 그냥 때릴까? 근데 5타니까 좀 아꼈다 썼어요 방금. 저런 무치강이를 당겨란 말은 없었는데 영혼을 내는 사람입니다. 얘도 얘도 풀.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스라고 만든 건가? 어, 나가면 어떡해. 아니 뭐 왜 이런 개판이. 얘도 풀. 어, 뭐지? 하나도 안 놓쳤네. 같이 때려야지. 같이 왜 내가 때릴 때 뒤에 있어. 야, 같이 때려야지. 아까부터 왜 자꾸 빼는 거야. 수호자도 안 터졌네. 아, 내가 이상한가? 아, 나 왜 적응을 못하겠네. 요즘 그 고티오를 안 했더니, 다이아 게임 안 했더니 수호자만 터트려줬어도 좀 달라졌을 텐데. 나 전복자 써여가지고. 아, 적응이 안 되네 애들 플레이가. 방금 2대1 싸움 바드가 계속 때렸다고요?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포지션이랑 룬 활용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다이아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선 2렙을 먹을 수 있고 라인을 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더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냥 무조건 2렙 우리가 먹는 거였거든요. 징크스 몰아내고 쓰레쉬가 없었으니까. 라인 2 라인에 로밍 가면 안 되는데. 이거 2 라인에 로밍 가면 별론데. 위즈라 다행이다. 저는 파밍만 해도 돼요. 쓰레쉬 로밍 갔는데 이거 들어가야지. 이거 들어가서 징크스 라인 못 밀게 압박하면 좋은데. 지금 쓰레쉬 로밍 간 상태라. 아쉽네. 이거 조금 기회인데. 왜냐면은 가장 원딜을 빼기 힘들 때거든요. 미니언을 애매하게 밀어놔가지고 빼기가 가장 힘들 때거든. 이때 딱 노리면은 원딜들 대부분 물려. 그럼 서포터들이 핑 찍거든. 왜 안 빼냐고. 나 로밍 갔는데. 요게 서포터 할 때 가장 중요한 라인이에요. 비게이브가 오고 있더라도 서포터가 다 안 밀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은 딱 물어가지고 이득 보는 그런 좋은 라인이었어 방금. 님들 알려드린 거예요. 징크스는 저거 밀고 빼야 되거든. 지금 로밍 타임이 좋아요. 로밍 타임이 나쁘지 않아 지금. 이득 본다면. 대신 상대도 올라갑니다. 이거는 상대가 이제 바로 내려올 때가 됐으니까. 어, 못 잡았네. 상대가 바로 내려올 때가 됐으니까 굳이 안 밀고. 이거 밀면 여기서 걸리거든요. 이건 굳이 안 밀고 프리징 할게요. 미니언은 큐로 먹어주고. 아, 피 깎았으니까 주도권 얻었다. 아, 이거 탔어야 되는데. 아, 이걸 끌리네. 아, 끌려서 망했네 이거다. 내가 비전도 안 들어가고. 아, 근데 포피가 처음 하는 것 치고 되게 잘하네. 미드도 잘하고. 아, 이거 그냥 들어가면은 몰랐는데 비에거 위에 있어서 안 했어. 그냥 비에거 위에 있으니까. 혹시 몰랐는데 공 맞았으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다이브 하겠네. 이게 이렇게 되네.
잡았다 잡았다. 어 라이즈텔 잘 왔다. 아 근데 탑은 뭔데 이렇게 완벽하게 이겼냐? CS 차이 뭐야 이거? 이거 뭐 그냥 일방적인 그 폭격인데 그냥? 이건 라인전을 뭘 해도 지지 않았을까? 와 탑 차이 어떡할 거야 저거. 아 플루 점화를 걸든가 플루 때려 이씨! 어! 너무 못해 바드! 점화를 걸든가 플루 진작 때리든가 뭐하는 거야? 아니 씨! 아 너무 못하네? 답답해 죽겠네. 서편이 형님 안녕하십니까? 지옥에서 살아났다. 아 요즘 말하면서 게임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집중이 잘 안 돼.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아 졸려서 못하겠다. 졸려서 진짜 쥐어짜서 했다 막판. 킬이 뭐가 중요해요 솔직히. 딜량으로 합시다. 나 딜량 아직 안 봤거든. 딜량으로 해요. 딜량으로 합시다. 인간적으로 딜량 켜요. 켤게요. 뭘 딜량으로 해요. 에 그냥 해본 말이지. 해본 말이죠. 잘게요. 자러 갈게요. 해본 말이지 그냥.